자, 계속해서 198쪽 중2 현일 중 시사 박교재입니다. 복카 마스터. 오케이. 자, 그래서 월드 스킬즈에서 먼저 다의어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grow가 나오고 있고요. grow는 성장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키우다라는 뜻도 있고 그다음에 뭐뭐뭐 해지다는 게 뭐뭐하게 되다라는 뜻이었어요. 자, 먼저 성장하다라는 뜻으로 네, 본문에 나오는 문장이네요. It helps us grow as global citizens. 그것이 도와준다. 누구를 도와주냐면 us, 우리가 하는 거, grow, 자라는 거죠. 성장하도록. It helps us grow. 그것은 우리가 성장하도록 도와준다. 뭐로서란 뜻의 as죠. As global citizens. 세계 시민으로서 grow 하도록 도와준다. So, 뭐, 이거 5-3에 A도 되고, B 해도 되는 준사역 동사입니다. 그래서 grow의 형태가 둘다 된다는 거. grow도 되고, to grow의 형태도 된다는 거 뭐, 잘 알고 있을 거고요. 그보다는 여기서 이제 grow의 의미가 성장하다라는 의미로 쓰였다는 거. 도와준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키우다, 재배하다라는 뜻으로 쓰인 문장이네요. She grows. 그녀가 키운다. Different kinds of flowers. 다양한 종류의 꽃들을. 우선 키우다, 뭐 키우다, 재배하다 이런 뜻이죠. 키우다, 재배하다. 그 다음에 as he grew old. 일단 요거는 두 번째 뜻. 키우다, 재배하다 뜻이고요. 그다음에 as he grew old, 그가 점점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he became weak, 그는 약해져 갔다. 자, 요 경우에는 이제 grow 3번 뜻이고요. grow 뒤에 형용사가 오는 경우입니다. 어떤 시라고 하죠. grow 뒤에 어떤 시가 오면 이런 느낌이고,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알아둬야 될건 이런 뜻일 때 바꿔 쓸수 있는 게뭐 became이라든지. become, 그 다음에 turn이라든지, 그 다음에 get이라든지. 얘들 뒤에도 마찬가지, become 어떤, turn 어떤, get 어떤 하면 점점 어떠어떠하게 변해가다라는 뜻이고요. 여기서 as의 뜻도 중요하네요. 두 가지 예문에 지금 as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에 as는 무슨 뜻이냐? as가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서 뭐뭐로서란 뜻이라 했고요. global citizen으로서 as global citizens. 그 다음에 as는 여기에 as는 점점 뭐뭐함에 따라란 뜻으로서 이거는 뭐뭐하는 동안이란 뜻하고 같기 때문에 while로 바꿔 쓸수 있겠습니다. while he grew old, as he grew old, 뭐뭐하는 동안. 그가 나이가 들어가는 동안 he became old. 나이가 약해져 갔다. 자, 그래서 grow의 다양한 의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문장 속에 grow가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 성장하다인지, 재배하다인지, 뒤에 형용사가 와서 점점 어떠어떠하게 변해가다인지. 오케이. 여러 가지 뭐 방법이 있는데, 구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지금 이게 뭐, 이 grow 같은 경우엔 그냥 성장하다니까, 뒤에는 뭐뭐로써 이런 말이 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키우다라는 뜻일 때는 이렇게 재배될 만한 어떤 동식물 같은 게 나옵니다. 동물, 식물, 사람 같은 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경우에는 grow 뒤에 이렇게 형용사가 나옵니다. grow 어떤의 형용사. 이런 구조가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이어 히트입니다. 제일 먼저 치다 때리다 뜻이고요. 그 다음에 큰 인기 빅 히트 할때 이런 뜻이죠. 엄청난 인기 빅 히트. 그 다음에 뭐 유튜브 같은데 조회수가 몇이다 할때그 히트도 있다. 오케이. 그래서 he hit the nail with the hammer. nail 하면 손톱이라는 뜻도 있고 못이라는 뜻도 있어요. 여기서는 못이겠죠. 못. 그가 여기는 뭐 히트의 3단변신 중에서 두 번째 녀석이겠죠. 과거시제겠죠. 그가 때렸었다.
그 못을 뭐를 사용하여? With the hammer. 그 망치를 사용하여. With의 다양한 뜻 중에서 뭐뭐를 사용하여라는 뜻이고, hammer는 망치죠. He hit the nail. 그는 못을 쳤다. With the hammer. 그 망치를 사용해서. 그래서 얘는 치다, 때리다라는 뜻으로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히시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명사란 사실 알수 있죠. The movie made a great hit. 그래서 그 영화가 뭐를 이루었다? 엄청난 인기를 거두었다. 뭐 만들었다는 얘기니까 우리말스럽게 하면 뭐그 영화가 엄청 히트 쳤다 이런 얘기죠. The movie made a great hit. 큰 인기란 뜻으로 사용됐고요. 그 다음에 The site got 그 사이트가 얻었다. Over 하면 뭐뭐 이상이라는 뜻이죠. Million 하면 100만이고요. 그래서 The site got over a million hits 하면 그 사이트는 100만 이상의 조회수를 얻었다, 기록했다 이런 얘기죠. The site got 그 다음에 100만 이상이라고 해야 되겠죠. The site got over a million hit. 이렇게 조회수가 100만 이상에 100만 넘게 도달했다. 이렇게 이런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의 어로는 raise. 무슨 raise는 먼저 들어올리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raise 뒤에 raise money 이런 게 오면 raise money라든지 뭐 raise time 뭔가 뭐 가치가 있는 이런 게 오면 모으다라는 뜻이다. 그래서 먼저 올리다라는 뜻일 때 raise your hand 손을 드세요. If you have any questions. 만약 여러분들이 어떤 질문이라도 가지고 계신다면 raise your hand, 손을 드세요. 그래서 손을 올리다라는 뜻입니다. 자, 올리다라는 뜻일 때, 올리다라는 뜻일 때 비교할 만한 동사가 있는데 그 녀석은 rise입니다. rise는 올라가다라는 뜻이죠. 올라가다라는 뜻이고요. raise는 무엇 무엇을 올리다고요. rise는 올라가답니다. 지가 올라가는 거죠. 뭐, the sun rises. 태양이 올라간다. 태양이 올리는 게 아니고요. 태양이 올라가는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you will raise money. money가 나왔죠. 아니야, 다를까. 너는 뭐, 아, 우리, we will raise money. 우리는 돈을 모금할 것이다. for the homeless. 누구를 위해서? 집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노숙자라고 하죠. 노숙자를 위해서 모금할 거예요. we will raise money for the homeless. 예, 그 다음에 같은 뜻을 가진 말과 반대 뜻을 가진 말. 자, 요거는 선생님이 뭐 단어할 때 했던 거네요. Wonderful, awesome, fantastic. 그 다음에 더 했었죠. Terrific. 다음에 뭐, awesome 이런 것도 있어. Amazing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Amazing. 뭐 great 이런 거 술도 없이 많죠. 엄지척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Wonderful, awesome, fantastic, amazing, terrific. 반대말은 terrible 했었죠. 형편없는 terrible. terrible라든지 또 끔찍한이란 뜻의 awful 이런 것도 있습니다. awful. 이것도 끔찍한, 형편없는이란 뜻입니다. 끔찍한. 오케이. 그 다음에 nearly는 almost하고 같은 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게 near와 nearly는 아무 관계 없다. 무관하다. Near와 nearly는 서로 무관한 관계고요. Almost. 그 다음에 festival, carnival. 축제죠. 그 다음에 send, receive. 단어 할때 썼죠. send, receive. 보내다 받다. 뭐 take 같은 것도 있다고 했죠. 그 다음에 different. 다른. same. 똑같은이죠. different, same. 그 다음에 upload, download. 전부 다 단어 할때 했던 거네요. 그 다음에 글로벌 하면 전 세계적인이고요. 같은 말은 international. 전 세계적인. global, international. 그 다음에 gather. gather가 두 가지 뜻이 있으니까 조심하라 했었어요. 얘는 모이다도 된다 했고요. 얘가 모으다도 된다 했습니다. 모이다란 뜻일 때, gather가 모이다란 뜻일 때 같은 말은 get together. 모이다, get together, gather.
그다음에 raise money, collect money, raise money 같은 이런 표현인데 raise가 들어올리다라는 뜻도 있지만 모으다라는 뜻도 있었죠. 그래서 raise money, collect money. collect 하면 골라서 선택해서 줍줍줍 하는 거죠. 그다음에 poor, 가난한이죠. 뭐 가난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그다음에 형편없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잘하지 못하는 없는. 그래서 가난한이란 뜻일 때 반대말은 rich겠죠. 부유한 rich. 그 다음에 비슷한 말끼리 짝지어져 있네요. 여기는 messy, dirty 같은 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지저분한 messy, dirty. 반대말은 clean, tidy. clean 깨끗한, tidy 깔끔한. clean, tidy. clean, tidy는 깔끔 말끔한 거고, messy, dirty는 더러운 거고요. 그 다음에 take 가져가다, bring 가져오다. 뭐 이건 반대말이라고 보기엔 좀 그렇네. 뭐 take, bring 뜻을 아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이제 3번에 모아놓은 건 ly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는 애들은 지금 여기에 모여 있는 애들은 kind, kindly와는 다른 관계인 녀석들입니다. kind 형용사로서 친절한, kindly 부사로서 친절하게로서 서로 관계가 있죠. 형용사와 부사의 관계입니다. 근데 여기 모아놓은 애들은 ly를 붙여도 아무 관계가 없는 애들. 뭐 선생님이 이런 뭐 농담식으로 kind하고 kindly는 추석 때 모임을 가지지만 가족 모임 가지지만 여기 있는 애들은 아무 관계가 없는 애들이다. 자, 그래서 late는 자기 혼자 형용사 어떤 어찌 뜻을 다 갖고 있죠. 어떤 늦은 어찌 늦게 late. 그래서 북치고 장구친다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 지 혼자 형용사 부사 다 한다. 그렇다고 해서 lately가 없냐 하면 lately가 있는데 무관하다. lately는 최근에란 뜻이었고요. 이때 뭐 같은 말 recently라든지 nowadays, these days는 띄었어야 되고요. nowadays는 다 붙였습니다. recently, lately, 최근에 4종 세트. lately, recently, nowadays, these days. late하고 lately는 아무 관계 없다. 자, hard하고 hardly도 선생님이 많이 얘기했었죠. hard. 어떤 어려운, 어찌 열심히. 형용사 부사 뜻을 다 갖고 있죠. 북치고 장구치고죠. hard. 뭐, 이외에도 딱딱한이라는 뜻도 있고요. 어려운이라는 뜻도 있었죠. 근데 hardly는 빈도 부사다. 빈도부사로서 거의 뭐뭐하지 않는. never면 절대 안 하는 빈도고, never보다 살짝 빈도가 높아지면 hardly. 뭐 hardly보다 조금 더 빈도가 높아지면 가끔씩, 때때로, sometimes, 뭐, 그다음에 자주, often,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보통은 usually, 그다음에 가장 높은 빈도가 always 이런 식으로 빈도부사할 때 썼습니다. never보다 빈도가 높고 sometimes보다 빈도가 낮은 걸 hardly라고 표현하고요. hardly 들어갈 자리는 not 들어갈 자리, 조비 뒤 일반 앞이다. 빈도부사. 자, 그다음에 close라고 읽을 때라 했습니다. close가 아니고 close라고 읽으면 얘 각각 지금 뭐뜻 하나만 썼는데 얘도 형용사 부사 뜻을 다 갖고 있다 했습니다. 어떤, 가까운, 친한, 어찌, 가깝게. 그래서 얘도 어떤과 어찌를 다 같이 합니다. 얘들이랑 똑같아요. late, 어떤 늦은 어찌 늦게. hard, 어떤 어려운 어찌 열심히. close, 어떤 가까운 어찌 가깝게. 그 다음에 closely는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주의 깊게, 자세하게, 세심하게 이런 뜻이라 했고요. closely 같은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carefully라 했죠. 세심하게, carefully, closely. 그래서 아무 관계 없는 애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ly 붙여도 관계가 없는 애들. 자, high도 마찬가지. 어떤 시와 어찌 시를 다 갖고 있다 했습니다. high mountain, 높은 산. fly high, 높이 날다. 어떤 높은 어찌 높게고요. highly는 매우란 뜻으로서 very의 의미를 갖고 있다. highly recommended, 매우 추천되는. highly recommended, very recommended. highly 하고 high는 아무 관계가 없다. 무관하다.
그다음에 near, nearly. near도 어떤 어찌죠? 어떤 가까운 어찌 가깝게. nearly는 거의란 뜻으로서 almost하고 같았고요. 그다음에 most 대부분 가장 많이란 뜻으로서 얘는 최상급이죠. 비교급은 more였고요. 그다음에 원급은 many 또는 much였죠. many의 비교급 최상급 more, many more, most. much도 much more, most. 같은 비교급과 같은 최상급을 갖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가장 많은, 가장 많이, 가장 많이만 써 있는데 가장 많은도 됩니다. 자, 근데 mostly는 주로란 뜻입니다. mostly는 주로란 뜻으로서 같은 말은 mainly가 있습니다. mainly, 주로. mainly, mostly, 주로. 저는 주로 여기에 있어요. I'm mostly here. I'm mainly here. 저는 주로 여기에서 지내요. 자, 그 다음에 국가, 국가 형용사네요. 자, N을 붙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맞죠? 대표적이죠. Korea, Korean. 케냐도 마찬가지죠. Kenya, Kenyan. America, American. India, Indian. India, 인도죠, 인도. 인도의, 인도인, 인도어 이런 뜻을 갖고 있고요. 인디아, 인디안. 그 다음에 ESE를 붙는 나라들, China, Chinese, Japan, Japanese. 그 다음에 또, 그 다음에 Thailand, Thai. 그 다음에 Greece, Greek. 그리스죠. 그리스의, 그리스인, 그리스어. 뭐 이런 걸로 하면 뭐또 The Netherlands도 있고요. The Netherlands의 형용사형은 Dutch. 뭐 Dutch 커피 할때그 Dutch입니다. 네덜란드식 커피란 뜻이죠. 네, The Netherlands와 Dutch도 불규칙이다. 오케이. 자, 영영풀입니다. 글로벌을 Relating the whole world라고 되어 있는데, Relating 하면 관련이 있는 이란 뜻입니다. 관련이 있는, 연관성이 있는. The whole world 하면, whole 하면 전체의 이란 뜻이죠. 전 세계라고 하면 되겠죠. The whole world와 relating 있는, 전 세계와 관련되어 있는 뭔가를 보고, global 이라는 형용사죠. relating이 형용사니까 global도 형용사이죠. 그 다음에 aim, 목표하다입니다. 목표하다는 to have a specific goal or purpose라고 되어 있는데, specific 하면 특정한 이란 뜻입니다. 특정한. goal, 목표죠, 목표. 그 purpose, 뭐였습니까? 의도였죠, 의도. 그래서 aim, 목표하다는 가지고 있는 겁니다. 뭘 가지고 있냐? 특정한 목표나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 To have a specific goal or purpose를 보고 aim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citizen, 시민입니다. Okay, a person who is a member of a state or country and who has, and who가 생겼죠. And who has legal rights in the state or in the country. In the state or in the country를 대어로 바꿔놨죠. 자, 그래서 여기서 모를 만한 단어는 state가 국가란 뜻입니다. 국가, country도 나라, 국가 같은 말입니다. 결국 둘 다. 근데 뭐 state가 미국 같은 데서는 주란 뜻도 있죠. Wisconsin 주, the state of Wisconsin 뭐 이런 식으로 할 때. 그다음에 legal 하면은 법적인이고요. legal. 그다음에 이제 right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오른쪽이란 뜻도 있고, 그다음에 올바른 이란 뜻도 있는데, 여기에 legal rights 할때 right의 뜻은 권리란 뜻입니다. 권리. 자, 그래서 city를 영영풀이 어떻게 되냐? 사람입니다. a person. 사람은 사람인데, who is a member of a state or country? 어떤 나라의 구성원인 사람이 citizen 맞죠? 그리고 갖고 있는 사람이랍니다. And who has, person은 person인데 who is a member of a state or country and a person who has,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뭐를? legal rights, 법적인 권리를 어디에서? 그 나라 안에서. 그 나라 안에서 legal rights를 has, 가지고 있는 person을 보고 citizen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experience 하면 경험이죠.
자, 경험은 어떻게 되느냐? The process of doing and seeing things or having things happen to you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여기서 모를 만한 단어는 process밖에 없네요. process는 과정이란 뜻입니다. 과정. 자, 경험은 과정이죠. Experience is the process, 과정입니다. 근데 모의 과정이나 of doing and seeing things, 그러니까 뭔가 things를 하거나 하고 그리고 보는 과정입니다. And of having, 또 모의 과정이냐, 요거랑 똑같은 것 같습니다. 또 모의 과정이냐, of having things happen to you, 가지는 과정입니다. 가지는. 이게 지금 요거 요 부분만 보면 사역 동사입니다. 5-3에 비 쓰고 있어요. have a do야. 그러니까 시키다, 시키는 과정. 여러 가지 일들이 너에게 일어나도록. of having things happen to you. 여러 가지 일들이 happen to you 시키는 과정.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자, 여러분들 자신에게 happen, 발생하다죠. 모르진 않겠지, 설마. 발생하다.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발생하도록 하는 과정.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그리고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발생하도록 시키는 과정이 경험하다죠. experience, 경험도 되고 경험하다도 된다고 어휘할 때 했고요. 그다음 communicate, 의사소통하답니다. 의사소통하는 건 to share or exchange information. share, 공유하는 거죠. 공유하다. exchange, 교환하다죠. 교환하다. information, 정보. 뭐, news, 소식, or ideas, 생각, with somebody. 그래서 share A with B가 사용됐네요. 누군가와 함께. 어떤 누군가, 제3자와 함께 여러 가지 정보, information이나 뉴스나 아이디어를 share하거나 exchange 하는 걸 communicate, 의사소통하는 거라 그러죠. festival, 비슷한 말 carnival 만나봤었죠. special time or event, 특별한 시간이나 사건입니다. 어떤 행사, 이벤트, 행사, 사건. When people gather, 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뭐 하기 위하여? To celebrate something. To celebrate something 하기 위하여. In order to celebrate something 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people이 gather, 모이는 특별한 시간이나 특별한 행사를 festival, 축제라고 하죠. Special time or event when people gather to celebrate something. 공동체, community. 자, community는 a group of people, 어떤 사람의 집단이라 해야 되겠죠. 사람의 집단은 집단인데, who have the same interest, religion, race, etc. etc. 알고 있죠, 기타 등등. 자, race. 자, race가 달리기 시합이란 뜻도 있지만, race가 달리기 시합이란 뜻도 있지만, 얘가 인종이란 뜻도 있습니다. 인종. 한국인, 미국, 일본인, Korean race, Japanese race 이렇게 할 때, 흑인, 백인 할 때, race 인종이고, religion 하면 종교입니다. 종교. 그다음에 interest가 지금은 여러 가지 뜻 중에서 관심이란 뜻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community는 a group of people, 사람들의 집단인데. Who have the same interest, religion, race, or etc. 그래서 뭐를 갖고 있냐? 공통된 관심사나 또는 공통된 종교, 공통된 뭐 어떤 인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집단을 커뮤니티, 공동체라고 한다. 그러니까 뭔가 공통점, 뭐 관심사가 됐던, 종교가 됐던, 인종이 됐던 어떤 공통된 뭔가를 공통된 것을 뭔가 공통된 것을 share 공유하고 있는 a group of people을 community라고 하고요. 그다음 campaign. campaign은 뭐 저기 앞에 운동이라고 했는데 이건 exercise하고는 다른 개념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a series of actions 어떤 행동의 연속입니다. 계속 뭔가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계속 뭔가 한걸 하는 겁니다. intended to produce 뭐하 intended to 하면 뭐뭐 하는 것을
아니,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야 되겠다. 뭐뭐 하는 것이 의도된. 그래서 a series of actions인데 어떤 행동의 연속인데 시리즈 연속을 얘기하죠. 연속 계속되는 거. 액션하면 행위죠.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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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어떤 행위의 연속인데 intended to produce. 뭔가 produce 알죠? 생산하다, 만들어내다. 생산하는 것이 의도됐습니다. 뭐를 생산하냐? political or social change. political 정치적인, social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이거나 사회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의도된. 뭔가 정치적으로 좀 변화가 필요해. 사회적으로 변화가 필요해. 우리 이렇게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합시다라고 캠페인을 벌이는 거죠. 계도 활동 같은 거. 그래서 캠페인은 a series of actions intended to produce political or social change. 뭔가 변화를 produce 하기 위해 의도되어 있는 a series of actions. 여러 가지 활동하는 거, 여러 가지 행동을 취하는 것을 캠페인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해서 단어 파트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꼼꼼하게 복습하시고요. 이제부터 두 번째 파트인 대화 파트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